근데 선생님 편찮으신 다음에 그 부인도 편찮았다. 그거 그거 내 이 시간에 내 말씀드리는데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그 조회수 그거 저 많이 저 신경 써서 그런지 올리려고 관심 끌려고 그렇게 올렸는데 내가 그거 지우는데 엄청 예를 들면 뭐 내 사생활이라는 거 허위로 막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 했죠. 없애려는데 3개월 넘게 걸리더라고. 맞아요. 한번 지우기가 어려워. 지우기 엄청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 나오는데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럼 거짓말을. 뭐 그렇겠지. 아니 왜냐하면 그때 사망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멀쩡한.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더 오래 살아 지금. 앞으로 더 오래 살 것 같아. 멀쩡하게 나보다 더 건강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아내 관련된 노래를 하셨나. 그렇죠. 그 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아내는 대한민국의 아내예요. 이 가사가 좀 약간 슬픈 가사지만은 그때 밝게 불러줘야 돼. 그래 밝게 부르고 듣는 사람도 밝게 듣고 그러면서 듣는 여자 쪽에서는 웃고 듣는 남자 쪽에서는 밥 해줄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염려 마! 이렇게 다독거리지는. 그래,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번 앨범에 그래서 타이틀곡이에요. 아내는 지금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혼자 사는 사람, 내 친구들이나 선배들, 후배들은 혼자 사는 사람 이 노래 들으면은 너무 처량해, 처량해, 형. 뭐 이러고. 야, 이 노래 너무 슬프다. 뭐 이러는데. 부부가 같이 오래 사는 금슬 좋은 사람들은 아내가 마구 웃고 밥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 뭐 이러고. 자, 너무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인지 저희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아내는 지금입니다. 이거는 이거 내가 다시 깨죠. 이거 내가 들르고 들러 저기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멀리 한채 살아온 세월이 약속하구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자, 이야, 이것 때문에. 저. 해는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다. 어디 가냐 어디 가. 눈치라도 줄까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친구도 취미도 멀리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약속하구만. 오늘도 아내는 웃는다면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외로운 달래별 나서 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곳이 없다. 어디 가냐 어디 가.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 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친구도 취미도 멀리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약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면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며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